79번. 자, 일단 그거 확률 변수가 확률 좀 풀면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고 얘가 4분의 3입니다. 아, 근데 뭐가 하냐면 X의 분산이 최대일 때 그래야 되겠네. 자, 이거 몇 개 남았어? 두 개인가? 빨리 풀고 쉬자. 어떻게 뭐 지영아 약 좀 줄까? 괜찮아? 저 엄청난 정신력이다. 나부터 지금 유튜브 봤다고. 이해가 안 돼. 나도 유튜브 봤어 진짜. 선생. 근데 너도 선생해. 봐봐 선생하니까 내가 아프면은 대참사가 벌어질 것 같고 못 아프잖아. 4년 동안 아파본 적이 없어. 그 전에 존나 아팠거든. 백 쓸 때 존나 아팠어. 이게 인간의 무시무시한 점이야. 그렇지. 급하면 안 아파. 안 아팠었다고요? 응. 저 중딩 때. 그거는 옛날이잖아. 4년 전이에요. 꺼져. 자, X의 분산이 최대래. 약간 선생님 뭐 해야 돼? 네? X의 분산이 최대라고 해서 뭐 해야 돼? 평균구에서. 평균구해야지. 그리고 분산식에 집어넣어야지. 네. 맞지? 그래서 분산 구해야지. 맞지? 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한 번씩 해볼게. 내가 이걸 봤지? 이거의 뜻은 얘랑 얘의 확률인 건데 더한 것이 4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첫 번째 선지를 읽고 계산을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표를 그렸으니까 이산확률분포의 성질 시그마 P는 1입니다 를 쓰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해. 너무 당연해. 이거 시그마 P는 1. 그러니까 하니까 뭐가 보여? 얘 있잖아. 얘 두 개 더한 게 4분의 3이래. 그럼 얘 몇이야? 4분의 1. 그렇지. 이 소가 된다는 거지. 얘가 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워. 미지수 몇 개야? 4개. 아니지, 이제 2개지. A랑 C밖에 없잖아. 그럼 식 한 개 있잖아. 그럼 식 한 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 확률식수는? 맞지? 식 한 개만 더 있으면 된다고. 되게 중요한 사고야. 미지수가 3개면 식 3개 필요해. 미지수가 2개면 식 2개 필요해. 근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 2개 남았으니까 식 한 개만 내가 더 찾으면 게임 끝난다고. 이용 안 한 정보가 뭐야? 이거잖아. 나 그래서 이제 이거 쓸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별표 하나 치고 가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야? 미지수의 개수가 또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많은 상황에서 뭐 하라고 그랬지? 맨날 소거해요. 소거라고 그랬지. 나는 여기 A랑 C를 살려주는 게 좀 싫어. 그래가지고 이 놈을 센스 있게 4분의 3-A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 맞지? 소거하라고, 소거하라고. 미지수의 개수가 시계수가 아니면 미지수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소거하라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분산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면 되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평균을 비비면 2A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에 있다. 다시 하자. 봐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이거 곱하고 더하는 거 하지 말고 수학이 기본이야.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다항식을 배운단 말이야. 다항식의 기본이 뭐냐? 내림차순정이야. 내림차순정이 식을 다루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암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4. 그렇지. 문자 있는 놈들 먼저 그냥 암산하는 거라고. 이 정도는 그냥 하고 마이너스 4 썼고 이제 상수 계산하는 거라고. 여기 1 있잖아. 그걸 계산하면 2분의 9잖아. 그럼 2분의 11 이 정도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어? 내림차순 기본이야. 기본. 식을 다루는 기본.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암산이 된다면 그냥 얼마나 편해질까. 됐어. 그 평균 구했으니까 이제 분산을 구해야 돼.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빼가지고 제곱하는 건 미친 짓 같으니까
재평평제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재평평제를 비비면 분산이라는 놈은 재평평제 4A 그리고 얘는 플러스 4 그리고 얘는 36이니까 마이너스 36A 플러스 27에다가 얘의 제곱을 빼면 돼. 얘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곱 안에 있는 놈의 부호는 내 맘대로 바꿔도 좋아. 근데 당연히 이렇게 바꾸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맞지? 계산하자고, 계산. 자, 계산하자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저걸 진짜 계산이에요? 이게 분산이잖아, 맞지? 분산이라고.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쓰지 말고 한 방에 그냥 암산하라고.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 2차잖아, 여기밖에 없잖아. 16A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16A제곱 이렇게 한 방에 암산해서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계산이 뭐야, 이제? 1차. 마이너스 44A지?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44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하면 8A가 된다고. 얘랑 더하면 12A가 되는 거니까 12A를 써주면 된다고. 그럼 마지막 상수. 그럼 얘가 이제 31에다가 암산 안 되면 써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21이다. 그럼 계산하면 이게 124니까 4분의 3이 나온다. 됐지? 다시 별표네. 또 나왔네. 계속 말하지만 최대치수는 어떻게 풀어? 최대치수 어떻게 풀어? 최대치수 어떻게 풀어? 최대치수 어떻게 풀어? 명심해. 최대치수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 그리라는 거고 혹시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면 산술기하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최대치수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항상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F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제일 높은 것이 최대값인 거거든.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보면은 그래프 그리고 싶다고. 몇 차함수야? 2차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리자고. 당연히 어디서 발생하겠어? 어디서 발생해? 꼭지점에서 발생하겠지. 여기서 발생하겠지. 맞아? 여기서 발생하겠지. 그럼 저거 구하기 위해서 뭘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이 맞지? 그럼 바꿔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희가 미분을 왜 배웠어? 아, 마이너스 32. 여기 무슨 점이야? 여기요? 극대점이잖아. 미분 계수가 몇인 점이야? 0인 점이잖아. 그래, 미분하는 거야. 미분한 게 그럼 V 프라임은 얘 뭐야? 마이너스 32. 그렇지, 플러스 12가 되잖아. 네. 얘가 0 되는 곳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첫 자에 넘기면 A는 4로 나눴으니까 8분의 3 되겠네. 8분의 3 된다고. 맞아. 그럼 8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 최대값 나오겠네. 근데 궁금한 게 뭐야? 아이씨, 구해야 되네. 야, 얘들아, 너한테 맡길게. 8분의 3 너 별로 안 그런 거지? 알겠어, 내가 할게. 알겠어. 알겠어, 할게. 8분의 3. 야, 이런 것들도 계산을 그냥 이렇게 펼치면 되잖아, 맞지? 또 64분의 9라고 쓰는 하, 나 진짜 죽방 맞을 애들 있어, 맞지? 1차 제곱 아니에요? 했잖아, 그 주문 썼잖아. 응? 맞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얼마나 건강해. 그 약분 되잖아, 맞지? 그 마이너스 4분의 9, 맞지?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얘는 뭐야? 아이고, 2분의 9 더하기 4분의 3 되겠다. 아이고, 야, 선생님 눈깔 돌아간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게 3이야. 와, 구했다. 와. 와. 분산의 최대값 3. 맞지? 안 끝났어요. 뭐가 한 건데, 그러면? 그때 분산을, 그러니까 얘 맞지? 얘가 A. 얘가 A.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됐지? 최대일 때 A 값, 최대일 때 A 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때 분산을 베타라 한다. 맞네.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정답 누구 맞네. 몇 번 컷? 1분. 1분. 할 수 있지, 재훈아. 야, 못 알아듣는 거 있어, 없어. 야, 너무 빨랐냐?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효주야, 너무 빨랐어? 알았어. 지은이 알아들었어? 그럼 지은이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었어. 맞지? 이건 무조건이야, 맞지? 별표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지? 야, 별표 다 가져가.
팔아도 돼요? 넌 못 팔걸? 아마 못 팔거야. 네. 엄마.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그냥 생기기에 쉽지 않게 생겼어.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 두 주머니 A, B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